이렇게 많은데. 그러니까 진짜 많지. 요즘 열 커플 정도가 없을까? 아, 그렇지. 아니, 확률상. 네. 전남친, 전전남친 다 있을 그러니까요. 여기 맞아, 전남친, 전전남친 엄청 많겠다. 이게 눈빛 보는 게 진짜 대박인 거 있었어요. 영화 같은 이야기. 아, 그때 당시에는 마음대로 못 나왔어요. 매니저랑 저희가 여자 매니저랑 같이 살았었거든요. 근데 밤에 가끔은 나가고 싶잖아요. 뭐 밤에 뭐 당연하지. 돼지껍데기도 먹고 싶을 때도 있고. 네, 그래가지고 몰래 멤버한테 멤버한테 네 매니저 자 매니저 잔다 매니저 잔다. 오. 매니저 자요. 이렇게 딱 안심하고 안심하고. 네, 매니저 잔다 이렇게 딱 보냈어요. 답장 기다리고. 네, 답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매니저가 폰 들고 유라야 유라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잘한 적 있어요. 진짜 잘한 적 있어요. 제가 매니저한테 매니저 잔다 그러니까 매니저 잔다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매니저 잔다 매니저를 친 거야. 검색창에. 그렇지, 그렇지, 어. 그렇지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진짜 그 기분 진짜 상상도 못했어. 야. 와, 이게 여기 진짜 빡. 아, 그렇지, 그렇지. 마지막 단어를 했어. 진짜 아무 말도 없어. 진짜 아니면은 맞아 맞아 나 언니한테 보낸 거예요. 뭐 완전 뻔뻔한 거지.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밥 먹을 때 매니저 밥 먹는다. 계속 봐요 언니 나한테. 아 근데 그게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. 이왕 먹고 화끈하게 먹고. 시간이 지니까 깨네. 그래요. 이쯤 되면 마실 때도 됐어요. 깨지. 다. 여러분. 뭐지 아까? 사랑을 위하여. 아까 뭐 했냐고요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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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살다가 이렇게 혼자 살고 그러면 이제 외롭지 않나죠? 저희 셋이 살던 집에서 언니가 이제 혼자 살아요. 근데 저는 뭐 따로 나오고 언니도 따로 나오고 하니까 나온 사람들보다 있던 사람이 더 약간 그렇죠. 빈 자리가 큰 거 같은 거예요. 아니, 밤에 그런 생각 들겠다. 이게 원래 살다 보면요. 이게 밥 먹으면 예를 들면 아, 혜리야 밥 먹자. 언니 밥 먹어요. 뭐밥 뭐 이렇게 먹잖아요.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혼잣말을 하게 되더라고 사람이. 그렇지. 말 집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밥 좀 먹을까? 막 소주연이 나갔는데 막 소주연이 방에 들어갔어요. 소주연이 냄새가 한 달 동안 나는 거예요. 그 소주연이 방에 헤어진 남자친구 같은데 들어가서 어 소주연이네. 사람만 만나면 그냥 막 사람을 막 혼자 방에 오래둔 강아지 같은 거. 네네네. 아니 그래가지고 언니가 혼자 집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맞아. 심심했나 봐. 앨범 녹음하는데 녹음실을 갔는데. 거기 있는 엔지니어랑 작사가를 붙잡고 거기에서 막 성대모사하고 할 수 있는 건 잘하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또 재밌으니까 리액션 더 좋으니까 막 신나가지고 야 여러분 많이 타? 아 뭐 이런 거 많죠. 그래서 그래? 강아지를 이제 데려왔는데 안심해. 그렇게 외로우면 연애해. 니네도 다 비밀 연애 하잖아. 하죠 그래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저희가 이제 약간 그런 막 아이돌들 많고 막 그런 프로그램 가면은 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. 그렇지, 이제 경험 이제 막 다 보이지. 네. 저희는 이제 연차가 생겼으니까. 그러니까.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. 그거는 연애의 장이다.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. 이렇게 쪽지 수첩 준대요. 쪽지 준다는 경험이 있었지. 그럼 그런 게 있구나. 그럼 나도 데뷔하면 있을까? 그래서 이런 생각도요. 약간. 이렇게 많은데. 그러니까 진짜 많지. 요즘 열 커플 정도가 없을까? 아, 그렇지. 확률상. 네. 전남친, 전전남친 다 있을 그러니까요. 여기 맞아, 전남친, 전전남친 엄청 많겠다 이런 생각. 맞아. 이게 눈빛 보는 게 이래요. 그냥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. 뒤돌아 있는데도. 근데 막 거기서 막 아 막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서로서로가 약간 스캐너를 서칭하는 느낌이랄까? 썸 타는 사이라던가 네. 녹화 길게 하고 네. 좀 근데 웃긴 한데. 게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. 나도 아 거기서? 진짜 한 관심이 없을까요? 한 번도 없었어요. 쪽지라도 한번 이런 한 번도 없었어요. 근데 다 쪽지가 없을 텐데 아마
진짜? 쪽, 어 맞아. 여기 공약이야? 어, 어떻게 만나는 거야? 비밀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. 샵이나 뭐 스타일리스트나 이런 좀 공유가 될 수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. 저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는 번호로 연락 올 때가 있었어요. 오, 어, 맞아, 맞아. 그러면은, 어, 그러면은 어. 저 누구누구인데요. 아, 그 밝히고? 네, 관심이 있어서 연락을 하게 됐다. 이렇게 오. 완전 단도진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. 되게 솔직하다. 그 사람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관심 있다라고 먼저 이렇게 슬쩍 액션을 취하면 기분 좋지 않나? 기분 좋지 않니? 기분 좋죠. 좋지, 너무 좋지. 네. 그런데도 여자들은 티 안 내는 것 같아. 아. 좋다는 티를. 자기가 좋아하고 있었는데도 그런 사람 먼저 와도 여자들이 아, 예, 예, 뭐 이건 아닌 것 같다. 예, 근데요? 뭐 약간 이런 느낌. 오빠한테 안 낸 거 아니에요? 저희는 그런 타입이 아닌 것 같은데. 난 아육대를 못 가봐가지고.